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떡쌤입니다. 본 자료는 포토샵 강의에 앞서서 포토샵을 학습해 보고 싶은데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가끔 크랙 버전을 찾으신 분들이 싫어요 누르고 노딱 받으시라고 잘못된 정보로 신고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원래 포토샵 프로그램은 어도비사에서 판매를 하던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서비스도 제공을 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CC 버전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서 다운로드 서비스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S 버전들은 더 이상 다운로드가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공하는 버전은 크랙 버전이 아니라 30일 트라이얼 버전입니다. 이거는 체험 버전이라고도 하죠. 그럼 왜 신버전으로 하지 않고 구버전인 CS6 버전으로 설치하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 어도비사에서 CS6는 기능 제한 없이 30일간의 무료 체험 기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CC 버전, 즉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버전을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면서 단 7일간으로 이 체험 기간이 줄어버렸습니다. 포토샵은 단기간에 배울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소 1개월은 배워야 조금 만질 줄 안다라는 소리를 듣는데 일주일 만에 포토샵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어도비사의 제품은 프로그램상의 기본 기능과 사용법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즉, CS6로 포토샵을 배워도 CC 2013 버전의 변화된 인터페이스와 새로 추가된 기능만 학습하면 무리 없이 작업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구버전은 가볍고 빠르며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시스템 사양도 상당히 낮습니다. 속칭 똥컴에서도 포토샵을 돌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포토샵 CS6 버전을 설치해 볼까요? Let's get it! 포토샵 CS6 버전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 주소는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이걸 복사를 해와서 인터넷을 열고요. 그리고 주소줄에 붙여넣기 하십니다. 자, 다운로드 버튼이 나오면 다운로드를 하시고요. 무시하고 다운로드를 하십시오.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용량이 1.5기가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다운로드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다운로드가 완료된 곳에 버튼을 누르고요. 폴더 열기 하시면은 다운로드가 된 폴더가 보일 겁니다. 다운로드된 파일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압축 풀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대로 압축 풀기를 눌러 주십시오. 자, 압축이 푼 파일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설치를 하기 전에 일단은 인터넷 선을 끊어줘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하고 계신 공유기를 전원을 끄시는 겁니다. 잠깐 동안 끄셨다가 프로그램이 설치가 된 이후에 다시 켜시면 되고요. 그게 싫으신 분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부분 누르셔서 네트워크 연결됨 돼 있는데요. 누르셔가지고 어댑터 옵션 변경 여기에 보시면 이더넷이라고 나와 있죠. 인터넷이 연결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사용 안함 그리고 이 창은 닫지 마십시오. 이 창만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에 파일이 압축이 풀려진 폴더로 가셔서 어도비 CS6로 가십시오. 안에 들어가 보시면 setup.exe 파일이 있는데요.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설치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메시지가 나오면은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냥 무시를 눌러 주십시오. 어떻게 설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시험 사용 이걸 클릭해 주시고 동의를 누르십시오. 그리고 보시면 64비트 버전과 32비트 버전인데요. 이거는 사용자에 따라서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가 32비트 운영체제다. 그러면은 32비트만 설치될 거고요. 64비트면은 64비트까지 설치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4비트를 권장드려요. 그 이유는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두개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용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요. 설치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이 컴퓨터에 따라서 5분 정도 걸립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됐다는 창이 뜨면 닫기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뒤로 가기를 한번 해보시면 포토샵 CS6 13.0.1 업데이트라는 항목이 보일 겁니다.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셔서 어도비 패치 인스톨러를 설치해 주십시오. 이것은 포토샵 CS6 버전의 버그를 수정하는 파일입니다. 자, 스마트 스크린 메시지가 나오면 실행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사용자 계정 컨트롤 메시지가 나오면 예를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 겁니다. 드디어 업데이트 완료 창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닫기 누르시고요. 자, 포토샵을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시작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어도비 포토샵이 바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어도비 포토샵 저는 64비트 버전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실행하면 이렇게 포토샵 익스텐디드 트라이얼이라고 메시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앞으로 포토샵을 30일 동안 체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스타트 트라이얼을 하시게 되면 오늘부터 1일 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기간이 30일이 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때는 이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판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도비 홈페이지에서 CC 버전으로 환승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이신 경우 2만 원대의 어도비 제품군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일반인분들은 조금 더 비싼 가격을 내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 차이점은 일반인들은 각 프로그램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6만 원 정도 월 지출을 해야 됩니다. 학생분들은 월 2만 원대에 모든 프로그램을 사용 가능합니다. 자, 스타트 트라이얼을 누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파일에서 New 그리고 이쪽에 Width 여기서 픽셀로 고쳐주고요. 여기서 640 입력하시고 480 72dpi RGB 컬러 화이트 모드 확인하시고 OK 눌러주시고 도큐멘트가 열렸으면 여기서 옆에서 브러쉬를 클릭하고요. 컬러 피커를 클릭한 다음에 컬러를 본인이 마음에 들어 하는 색으로 고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아무거나 한번 그려 보십시오. 이렇게 정상적으로 드로잉이 된다면 이거는 설치가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앞으로 이제 포토샵 강의를 들으시면서 포토샵을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닫을 때 보시면은 Save Changes, Adobe Photoshop Documents 이걸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No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인터넷 공유기에 전원을 끄신 분은 공유기 전원을 지금 켜주시고요. 그다음 이더넷을 사용 안 함으로 하신 분께서는 이더넷에 대고 더블클릭을 하시면 사용하도록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이 되고요. 만약에 랜선을 뽑으신 분은 지금 랜선을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도비 포토샵 CS6 버전의 설치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